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3학년 2학기 국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4단원이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감동 나타내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표현 쓰나요? 감동이었어 라고 얘기하죠. 감동 나타내기. 감동은 뭐냐면요.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에요. 정말 크게 느끼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죠. 정말 슬픈 것도 혹은 정말 기쁜 것도 혹은 정말 재미있는 것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재 여기 4단원 감동 나타내기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이에요. 문학이 뭔지 설명했었죠. 다양한 작품을 문학이라고 했어요. 작품 안에 어떤 것들이 있죠?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다양하게 많다고 했죠. 선생님과 1단원에서는 다양한 작품 중에 무엇을 읽어봤죠? 이야기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읽었었잖아요. 그치? 오늘은 근데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소개할게요. 오늘 공부할 단어는요. 4단원인데 이것은 3학년 2학기 국어 책에 있는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개의 영상으로 짧게 줄여서 선생님과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시나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멋진 그림이다.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운동장이죠? 여기 뒤에 있는 커다란 건물을 보니까 학교일 수도 있겠다. 학교에 있는 운동장에 애들이 뭐 하고 있어? 축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이 작품 뭔가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도 시네요. 오늘은 시를 통해서 감동을 살펴볼 거예요. 시 좋다고요? 짧아서 좋다고요? 맞아요. 시는 짧으면서도 감동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감각적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한번 여기 나온 공을 차다가 시를 읽어볼게요. 공을 차다가 이정한 공을 차다가 그만 햇빛을 뻥 차버렸어요. 운동화가 우와 하고 한참 솟구쳐 오를 때 친구는 공 물고 어느새 골문까지 간걸요? 아 너무 재밌다. 공을 차야 되는데 공 대신 뭘 찼대요? 햇빛을 찼대요. 그리고 운동화가 솟구쳐 오를 때 친구가 공 물고 어느새 골문까지 갔대요. 이렇게 지금 시를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나요? 그럼 바로 감동했다. 우리가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시를 읽고 오늘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시 읽는다고 했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말해봅시다. 근데 낯선 용어네요. 감각적 표현. 뭐냐고요? 느낌을 잘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각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신체로 느낄 수 있는 게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오감. 다섯 가지로 느낀다고 했어요. 뭐냐면요.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눈, 코, 입, 귀 말고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뭐냐면요. 손이나 몸으로 만지면서 촉각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느낌을 잘 전달하는 표현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조금 알겠나요? 그러면 활동 1은 먼저 시를 읽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 안에 있는 이러한 감각적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이제 감각적 표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살려서 시를 낭송해 볼 거랍니다. 먼저 활동 1, 시를 읽어 볼게요. 시의 장면을 떠올리며 감기를 읽어 봅시다. 감기 걸린 적 있죠? 우리 어떤 글이 나올지 약간 예상되는데 감기 읽어 볼게요. 감기 글 정유경 그림 조미자.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 뜨끈뜨끈. 불덩이를 따라 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 오들오들.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 얘들아, 너무 재밌는 표현이 많다. 재밌는 표현들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감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내 몸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몇 가지 나왔어? 네 가지 들어왔다고 했죠. 불덩이, 몹시 추운 사람, 거북이, 잠꾸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 몸에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한 까닭이 뭐였어요? 맞아, 불덩이 들어온 것처럼 열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덩이, 몹시 추운 사람, 거북이, 잠꾸러기까지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무거워졌대요. 맞아, 감기 걸리면 몸이 무겁잖아. 마치 축 처진 것처럼. 여기 감기 1부분을 읽고 감각적 표현을 찾아봅시다 했는데 선생님 옆에 감기 중에서 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거북이가 들어왔다고 한 까닭은 뭐였어요? 맞아,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몸이 무거워져서 느릿느릿 해졌기 때문이죠? 맞아. 거북이랑 감기 걸린 나랑 느릿느릿한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잠꾸러기가 들어왔다고 한 까닭은 뭐예요? 맞아. 감기약 먹고 감기 걸리니까 어때요? 계속 잠꾸러기처럼 잠이 와요. 그래서 까무룩 잠을 계속 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느릿느릿 까무룩처럼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빼고 읽을 때와 넣고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우선 빼고 읽어볼게. 약을 먹고 나니 거북이도 들어오고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이제 넣어서 읽어볼게요. 약을 먹고 나니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 아, 좀 다르다 그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넣어 읽으니까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상상이 되고 재미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더 생생하게 살아나죠? 이렇게 느릿느릿 거북이도 들어오고 까무룩 잠꾸러기도 들어왔다는 감기에 걸린 상태를 어때요? 생생하게 나타내는 감각적 표현이에요.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표현. 그것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했죠?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하니까 어때? 감기 걸린 느낌이 더잘 전달되죠? 맞아요. 감기에 나타낸 이제 감각적 표현을 더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찾을 수 있겠죠? 감기 걸린 느낌을 잘 전달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이 나는 상태를 불덩이가 들어왔다고 뜨끈뜨끈하다고 표현한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감각적 표현이에요. 또, 몸이 추운 상태를 누구의 추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오들오들 떤다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것들 뭐라고 한다고?
감각적 표현. 아, 이러한 감각적 표현은 느낌을 잘 전달하는 표현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그래, 느낌을 잘, 내가 받을 수 있죠. 그것을 감동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감각적 표현을 여러분 잘 알았으니까 이것들을 더 살려서 시를 한번 낭송해 볼 거예요. 선생님의 영상을 멈추고 앞으로 돌아가서 시 부분을 한번 정지해 놓고 스스로 한번 낭송해 보세요. 활동상은 이렇게 시 낭송하기랍니다. 감각적 표현에 주의해서 감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선생님 영상을 멈추고 앞으로 돌아가서 읽고 온 다음에 선생님과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녀오세요. 여러분 스스로 시를 읽어봤나요? 감각적 표현을 잘 살려봤나요? 그럼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얘기해요. 뜨끈뜨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감기 걸린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져.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요? 교재 말풍선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추가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써봤어요. 감기 걸렸을 때 경험이 잘 떠올라. 시를 읽으니까 나 감기 걸렸을 때 떠오르지 맞죠? 아팠던 그때, 열이 나고 추웠다가 막 잠이 들었던 그때가 떠올라요. 많은 것이 들어와서 몸이 무거워졌다고 표현한 것이 새로워. 맞아요. 이 표현 선생님 굉장히 재밌어서 감동받았어요. 내 몸에 거북이가 들어왔다는 표현이 실감나고 재밌어. 맞아. 이 친구도 거북이처럼 감기에 걸리면 느릿느릿해지나 봐. 이렇게 여러분도 감기를 읽다 보면 더 재미있고 더 느낌이 잘 전달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풍선에 적어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기를 낭송해 볼 거예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재밌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까르르 하면서 느릿 느릿 읽을 때도 느릿느릿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까르륵 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감각적 표현을 몸으로 나타내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요런 힌트가 있으니까 영상을 멈추고 감기를 다시 한번 재밌게 낭송해 보고 오세요. 알겠나요? 다 낭송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칠 때네요. 오늘은 시를 읽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말해 보았어요. 감각적 표현이 뭐냐고요? 정리할 수 있나요? 맞아요.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 혹은 팔, 우리 몸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것 혹은 맛을 보는 것도 있답니다. 맛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즉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표현이랍니다. 알겠나요? 감각적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찾은 다음에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품을 낭송할 수도 있겠죠. 네. 시를 오늘 그렇게 낭송하기를 세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를 낭송할 때는 그 안에 드러난 재미난 표현, 즉 감각적 표현을 찾아서 재밌게 살려서 읽어주세요. 오늘 공부를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